WCC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황당한 WCC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지비교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다. 성실대학교 구미종 교수 초안.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두려워합시다. 할렐루야. 이 WCC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데 우리가 영분분이 되어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더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더욱더 특별히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귀는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 그 말은 바로 너 중심으로 살아라.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것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WCC는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세계의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한 종교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이건 영적 죽음이 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 사단에게 여인이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팔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너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피 가진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신 피로 우리의 죄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살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귀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데 이것을 부정한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르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안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구원이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알을 선언한 원문입니다. 이걸 안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데 이 바알을 선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불쌍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심장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에서 해방, 사회의 구조에서 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한 자는 칼로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곧 복음 영원권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시고 성령의 기름 부시고 포린 자에게 자유를 막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막에게 눌린 건 뭘입니까? 사회권입니까? 영원권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으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십자가 피해서 살려줄 영이 와야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피를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섬겨야지요.
세 번째, WCC는 개종 전도 금지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워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 중앙교회 부흥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데요. 통탄이라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로 덮여 남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드렸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단과 어둠에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CC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교입니다. WCC 사상을 가져온 것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감리교 전 변선학장은 예수피나 돼지피나 같다 그랬어요. 그분이 대학교 학장으로 있었다면 그 밑에 신학생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WCC는 교회를 노략질한 일이라고 스스로 바뀌고 있는데 그 일에 양의 옷을 입혀준 자는 누굽니까? 가이대 국어공신 요압 장군은 잘 압니다. 요압이 전투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비참하게 죽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도니아, 이건 인본주의 WCC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초대형 교회를 이룬 두 분이 분명히 한국교회 요압 장군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제가 이름 말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두 분이 WCC 유치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이 모양을 만들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귀히 쓰임받은 요압은 말년에 분하에게 죽임당했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아이도의 모략이 뛰어났지만 압살롬을 따르다 망했습니다. 보수교단 협의에서 있으면 부산총회 때 WCC 중앙위원회에서 예수님만 구했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면 어째서 그런 따르고 있어 개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는 의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루터기로 삼아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소생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 이기지 못합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만 최후의 승리가 되십니다. 네. 전주교가
부패해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건축비 조달을 해서 면제부 반면고리가 잘 알죠. 루터가 95개 조항을 가지고 항의할 때 칼 5세가 보름새에 출동을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만류할 때 루터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보름새에 있는 모든 집의 기왓장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겠노라. 목숨을 건 바로 투쟁이었어요. 그 결과 교회는 죽지 않고 흑암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트,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계신 건데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지요. 한간다. 오늘 죄와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우지 않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열의 체험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보혈로 죄용서받은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피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사람이 배운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햇빛, 달빛이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슨 빛입니까? 일곱 금초대의 불빛에 의해서 열두 떡상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빛에 의해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 받지 못한 자유신학자들이 WC를 만들었고 이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목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저는 애장 통합증 목사로서 교단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통합직 교단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WC의 거짓된 의무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WC의 정체를 몰라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WC 시작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는 척 했습니다. 1차 때 보니까 국제 난민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3차 때 본색이 드러났어요. 3차 때 종교 다원주의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WC를 바로 알자라는 책을 통합지 모든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문제는 1차부터 9차까지 WC의 회의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발을 선언도 모르고 썼더라고요. WC는 평화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오 거무지로 왔다 하겠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형 유문을 갔습니다. 골리앗이란 거장이 사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형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운 의분에서 싸우러 나갑니다. 지금도 골리앗 같은 WCC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령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으로 뛰어나가서 물맷돌을 던졌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것이지. 생각해보세요. 물맷돌을 던지지 않는데, 믿음을 나가지 않는데 아무리 전능한 신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물맷돌 들고 나오신 분들,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한 줄 믿습니다. 사울왕과 군사들이 벌벌
옳다고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구주 예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를 부정하고 피지고 산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린 더블 시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달과같이 물맷돌 산돌입니다. 그 물맷돌 산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통해서 올라오는 새 역사를 준비했습니다.